12번째 질문 가겠습니다. 어느 정도 나이가 적당한가요? 네, 뭐 앞쪽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2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. 3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. 제일 많다는 거지 합격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. 23살이 만 23살에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. 만 47세가 공채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. 있어요. 와. 뭐 이혜경 쇼호스트라고 CJ에서 한국나라 48살을 정식 공채로 뽑았고요. 공채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프로그램을 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. 제 학원 출신 중에서 47세에 뭐한 3년 전이네요. 그때 나이 47세였는데 47세에 공채는 아니고 아예 프로그램을 줬어요. 땡땡땡에 뭐 그래갖고 경력도 없는데 유명하신 분도 유명한 분 아니에요. 근데 PT를 잘하니까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주부 구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6개월간 PGM을 줬는데 6개월 만에 했어요. 잘했어야 되는데 네.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해갖고 그거는 이제 가능성. 본인의 실력으로 그런 그렇죠. 거지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. 그러면 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 그러냐? 이 나이대가 지원을 제일 많이 해요. 제일 많이 해요. 그래서 또 많이 뽑는 것도 있어요. 만약에 온통 40대가 다 지원을 했다. 그럼 40대를 많이 뽑겠죠. 지원을 많이 하면 우수한 인재가 있으니까. 그래서 그 안에서 뽑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거기에 많았고. 그래서 많이 뽑히는 거다. 라는 겁니다. 앞으로 이 홈쇼핑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. 케이블 홈쇼핑은 고령화되고 있어요. 새로운 모바일이나 이런 뭐 라이브 커머스가 오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. 고령화되고 있으니까.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. 그래서 어쨌든 뭐 소원하는 나이, 많이 뽑히는 나이는 그렇지만 희망은 있다. 희망은 예. 있다. 네.